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의하면 로마 제국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했고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주전 63년부터 주후 14년까지 살았는데요. 지중해 동쪽 도시에서 몇십 년 동안 지속된 로마의 내전을 악티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끝장내고 제국의 평화와 질서를 가져온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평화와 질서, 제국의 조화와 번영을 가져온 황제에 대한 찬양은 거의 종교적 경지에 이르러 사람들은 아우구스트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죠. 사람들은 그를 신의 아들, 신에게서 태어난 신, 주님, 구원자, 해방자, 구세주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신격화된 황제가 가져온 로마의 평화는 그러나 철저하게 군사력에 의해서 뒷받침된 대량 학살과 노예화를 결합한 정복 정책에 의해 유지되는 평화였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로마는 28개 군단을 거느렸고 각각의 군단이 5천에서 6천 명의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0만 대군이었죠. 여기에는 정치적 군사적 목적 외에도 경제적 동기가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방 집정관들은 지역 서민들의 땅을 끊임없이 강탈했고 넓은 농지와 대소유지를 관리하기 위해 엄청난 수의 노예가 필요했습니다. 로마의 평화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했는지 우리는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남긴 유명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종과 굴복을 강요하는 로마의 앞자리를 벗어나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 세계의 약탈자들, 적이 부유하면 그들은 탐욕스러워지고 적이 가난하면 지배욕에 사로잡히지. 그들은 빼앗고 죽이고 수탈해놓고 그것을 제국이라고 한다. 황문지를 만들어놓고서 그것을 평화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다면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 이른바 팍스 로마나를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유대인들은 2세기 동안 200년 만에 네 차례에 걸친 로마 제국의 정복을 당한 뒤에야 팍스 로마나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쯤에 두 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마태와 누가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한 번, 그리고 이 복음서들이 읽히기 전에 또 한 번 로마 제국의 정복을 당했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즈음에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주후 4년 죽었을 때까지 일어난 로마의 두 번째 정복은 주전 63년 폼페이우스가 수행한 1차 정복에 비해 훨씬 잔혹한 것이었습니다. 유대 농민운동의 지도자들 3명이 이끈 이른바 메시아 운동 진압하기 위한 정복 전쟁이었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겨우 몇 마일 떨어졌던 세포리스 마을, 로마군이 들어와 모든 마을에 불을 지르고 2천여 명을 십자가에 처형했고 나머지 주민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로마군들이 휩쓸고 지나간 모든 지역은 대부분 대량 학살의 현장이 되었고 요단강은 시체로 메워졌다고 합니다. 방화, 학살, 노예, 징발, 도시와 마을은 황폐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 아마도 바로 자기 고향 가까운 마을 세포리스에 일어난 저항운동과 학살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셨을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제국의 지배자들은 정복을 통해 먹고 살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로마 제국의 통치와 유대 팔레스타인 민중 간의 주된 긴장관계도 결국은 로마 제국이 요구한 강력한 조세 정책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조세 징수는 종속국 백성의 품위를 깎아내리는 수단이자 제국의 조직 유지를 위한 재원 충당의 목적으로 실시되었던 것이죠. 정복한 나라의 백성에게서 거두어들인 세금, 제국의 황실 유지는 물론 제국의 군대, 세금 징수원, 총독, 그 밖에 수많은 노마인들이 부를 축적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노마의 폭도들을 서커스와 빵으로 달래는 일에 충당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태어나시던 즈음에 아우구스투 황제가 인구조사를 했다는 이 사실은 사실상 세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팔레스타인의 소작농들은 율리우스 황제 때부터 안식년을 제하고 매년 생산되는 작물의 12.5%를 로마 제국의 세금으로 바쳤습니다. 제국에 바치는 이런 막중한 조세로 고통을 받는 것 외에도 조세 납부와 인구 조사는 로마 황제라는 이방 세력에게 굴복하는 것을 상징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신실한 유대인들은 강력하게 정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는 역사가 말해주듯이 주 70년의 유대 전쟁이었고 패전과 함께 유대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을 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누가복음서 저자의 증언은 단지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굳이 에둘러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가게 한 것도 아닙니다. 인구조사와 요셉과 마리아의 귀향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가 아니라 굳이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요셉이 만삭의 아내 마리아와 함께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고향에서 등록을 해야 한다는 로마 제국의 폭력적 강요 때문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보다 먼저 왜 요셉과 마리아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과 친척들이 있는 자기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입니다. 당시 유대 팔레스타인은 비교적 자금력 있는 전통적인 농경사회였고 인구의 90%가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민들은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었죠. 지대와 세금을 내고 나면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여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시기에 팔레스타인의 당시 경제적 지배구조를 감안한다면 백성의 대다수가 가난했으리라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과중한 세금, 조공을 감당할 수 없었던 농민들은 점차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결국에는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전통적인 농경사회가 을에 그렸듯이 유대 팔레스타인 대다수 농민들은 그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일구며 살면서 자신의 생산물로 지배자 집단의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과 친척으로부터 거의 200km 이상 떨어진 곳, 그것도 다른 지방에서 살게 된 것도 어쩌면 부채, 기근, 빈번했던 전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정복전쟁에 의해 그리고 로마인을 위한 조공과 성전세를 한데 묶어 백성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헤롯의 독재 아래에서 끊임없이 누적되는 부채로 수많은 백성은 자신의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요셉과 마리아도 그렇게 뿌리를 잃어버린 수많은 수천 명의 이민 이재민들을 대표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은 만삭의 아내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고향으로 향한 것이죠. 그리고 고향에 도착했는데 마리아가 해산하게 되었고 그들은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놓았다고 합니다. 여관에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여관이라고 번역된 단어 카탈리마라는 헬라어가 사실상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여관이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맞힌 여관을 뜻하는 단어 판도케이온이라는 다른 단어를 누가가 사용한 것으로 미루어 이때 예수님과 그의 가족 부모님이 머물렀던 여관은 낙타나 말에 물품을 싣고 무리로 이동하면서 장사하는 대상들이 머물던 숙박소였다고 추정됩니다.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 방이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신의 아기를 짐승들이 기거하는 곳 짐승의 여물통에 뉘어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 아기가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표징이라고 선포하자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서 저자가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하여 증언하고자 한 의도는 어디에 또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는 매우 의식적으로 당시 권력의 최정상에 있는 로마 제국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세계의 구원자 주님, 마침내 신이 된 황제와 이제 막 갓 태어나 여물통에 누워있는 비천한 신분의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병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누가는 현재의 지배자와 미래의 지배자 사이, 막강한 권력과 재산을 두 손에 가진 로마 제국의 황제와 빈손의 갓난아기 사이, 화려한 궁전과 여물통 사이, 지상의 막강한 10만 대군과 하늘나라 군대 사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로써 누가는 세상을 구원할 사람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여관에 방이 없어 마구간 구유에 포대기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주님,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가져오는 구세주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화려한 궁전에 사는 황제가 아니라 천사를 하늘 군대로 가지고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집 없는 왕,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자기는 정작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사람의 아들, 하여 모든 집 없는 사람들,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들의 영원한 집이자 고향이 되신 분, 바로 이분이 2000년 전 베들레헴 빈들의 목자들이 목격한 그리스도이고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힘은 더 큰 힘으로, 폭력은 더 큰 폭력으로, 악은 더 큰 악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믿고 기다리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비천한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세상에 오셔서 모든 비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신 분, 스스로 질고를 짊어지심으로써 병든 이들을 치유하신 분, 사람을 차별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는 율법을 폐하심으로써 모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분, 사랑하는 친구의 음모로 배신을 받으셔서 배신당하는 고통을 아시는 분, 마침내 십자가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억울하게 죽은 모든 사람들의 억울함을 아시고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굳게 세우시는 분,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 사람들을 내리누르는 멍에를 부수고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시는 분,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을 모두 불에 태우시는 분, 바로 이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태어나시기를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평화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합시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아기 예수님을 모신 구유처럼 온갖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 주님 앞에 비우고 또 비워 오늘 태어나시는 주님 우리 안에 모시려고 하오니 구원의 주님 우리 마음의 생각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 안에서 오늘 태어나시옵소서. 하여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자기 나라에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하는 탈북민들, 정치적이고도 경제적인 이유로 나라를 떠난 난민들과 이주 노동자들, 이들 가운데 오늘 태어나셔서 집 없는 이들의 영원한 집, 고향 없는 이들의 영원한 고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